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소개할까 합니다. 만약에 인류의 역사에서 호메로스라는 시인이 없었더라면 세상은 과연 지금과는 얼마만큼 달라졌을까요? 단한 사람의 시인을 두고 그의 존재 여부에 따라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을지를 상상해 보는 일이 과연 온당키나 한 일일까요? 비록 제가 이 시인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들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 인물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아낌없이 다 바치고 싶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시인이 지어낸 단두 편의 서사시가 후세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이 견줄 데 없이 심원하고도 광대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불후의 작품을 남긴 덕분에 우리 인류의 삶은 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토록 빨리 앞당기지 못했을 인간다운 세상에 보다 일찍 살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가 지어낸 두 가지 이야기 덕분에 우리 인류는 야만으로부터 좀더 일찍 고상한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으며 또 그가 지어낸 오디세이아라는 매혹적인 모험 이야기 덕분에 우리 인류는 훨씬 더 일찍부터 미지의 세계를 향해 좀더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만큼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무수한 문학 작품과 예술 작품에 놀라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끊임없이 지속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창조해낸 숱한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랬더라면 지금까지 이 땅에서 창조되었던 온갖 그림들과 조각들 혹은 음악이나 연극 작품들까지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었음이 틀림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쓴 불멸의 두 작품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주요한 문학 작품들이 얼마나 많았을지를 헤아려 보는 일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만은 그래도 저는 제가 읽었던 몇몇 작품들만이라도 당장 손으로 꼽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들은 고대 그리스 3대 비극작가들의 작품들입니다. 그세 사람의 천재 시인들이 쏟아낸 수많은 걸작들 가운데 상당수는 호메로스의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창조해낸 것들입니다. 호메로스의 작품은 무려 80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로마 최고의 시인이었던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아이네이스로 이어졌으며 거기서 또다시 1000년 이상의 세월을 건너뛰고 나면 단테의 신곡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불후의 명성을 얻은 문학 작품들 말고도 그 사이사이에 호메로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작가와 문학 작품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당장 떠올릴 수 있는 작가들만 하더라도 몽테뉴, 셰익스피어, 괴테,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등을 아주 쉽게 그 예로 들수 있을 듯합니다. 호메로스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려는 시도는 20세기 최고의 소설로 인정받는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율리시스와 영국의 개관 시인 앨프리드 테니슨의 율리시스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며 심지어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와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로도 이어졌습니다. 흔히 호메로스의 두 서사시는 서양 최초의 문학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두 작품이 그 이후의 모든 서양 문학의 원천이 되었으며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드넓은 관문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최근에 들어 서양 철학의 뿌리를 호메로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구도 드물지 않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목숨이 걸린 재판에서 일리아스의 한 구절을 인용한 점이나 심지어 플라톤이 호메로스를 능가하기 위해 애쓴 결과물이 대화편이라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이니 그런 연구 성과 또한 조금 더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헤로도토스만이 가장 호메로스적이었을까요? 천만에 그 이전에 스테시코로스와 아르킬로코스가 있었고 어느 누구보다도 플라톤이 있었어. 그는 호메로스라는 셈으로부터 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많은 실개천을 냈던 것이요. 나는 그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겠지요. 암모니우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들을 간추려 기록해 두지 않았더라면 말이요. 그런 것은 표절이 아니요.
그것은 조각이나 그 밖에 다른 예술에 의하여 아름다운 형상들을 재현하는 것과도 같소. 그리고 생각컨대 플라톤은 마치 젊은 전사가 만인이 경탄하는 경쟁자와 싸우듯이 호메로스와 제우스 신께 맹세코 온 마음을 다해 상을 다투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철학 이론을 그렇게까지 꽃피우지 못했을 것이고 시의 주제와 언어에 그렇게 자주 함께 승선하지 못했을 것이요. 그는 아마도 경쟁심에서 지나치게 투지에 넘쳐 있지만 그런 다툼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었소.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그런 불화는 인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선배들에게 지더라도 그것이 불명예가 아닌 곳에서는 명성을 위한 투쟁과 승리의 연관은 정말이지 그 무엇보다도 다투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소? 사정이 이러하니 입심 좋은 몽테뉴가 호메로스를 두고 했던 다음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특출한 인물 셋을 골라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첫 번째로 호메로스를 꼽는다고 주저없이 말했지요. 여기서 잠시 그의 말을 들어보고 넘어가지요. 아리스토텔레스나 바로가 그만큼 박식하지 못하다는 것은 아니고 예술에서 베르길리우스가 그에게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이 판단은 그들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둔다. 한편밖에 알지 못하는 나로서는 단지 내가 아는 한도로 시신들까지도 이 로마 시인보다 뛰어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판단에서도 베르길리우스가 그 재질을 주로 호메로스에게서 배워온 것이었으며 이 시인이 그의 안내자이며 스승이었고 일리아스의 단한 줄이 저 위대하고 거룩한 아이네이스의 본체와 재료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고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사실 나는 자기 권위로 많은 신들을 세상에 내놓고 사람들을 믿게 한 그가 자신이 신의 지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자주 이상하게 여겨왔다. 앞을 보지 못하며 궁핍한 몸으로 학문이 아직 규칙과 확실한 관찰로 사물들을 기록해 놓기도 전에 그는 이런 일을 모두 알고 있어서 다음에 정치를 세우고 전쟁을 지휘하고 어느 학파에 속하건 종교나 철학에 관한 것을 쓰고 기술을 다루는 일에 간섭하는 자들을 누구나 다 그를 모든 사물들에 관한 지식의 완벽한 스승과 같이 보며 그의 작품을 모든 종교의 능력을 기르는 기초 터전같이 이용했다. 트로이아 전쟁에 참가했던 온갖 영웅들이 등장하는 그 유명한 두 서사시를 은연중에라도 들어서 알게 된 사람들 가운데 그 이야기를 직접 읽어보고 싶어 하지 않을 독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 역시 대학 입시를 막 끝낸 직후 서울로 상경하기 전까지의 몇달 동안에 대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겁도 없이 붙잡고 읽기 시작했더랬습니다. 대학 입시 공부에 여념이 없을 때조차도 저는 다니던 고등학교의 도서관에서 월탄 박종화 선생님이 번역한 삼국지를 대출해서 읽은 적이 있었더랬고, 그 책을 읽어보니 수학의 정석에 담긴 오묘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영웅 호골들이 말을 타고 전쟁터를 내달리며 칼을 휘두르고는 무용담이 수천 배는 더 재미있다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기에 까마득한 옛날에 트로이아의 벌판에서 벌어진 서양 고대의 그 유명한 전쟁을 둘러싼 영웅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작품은 삼국지와는 전혀 다른 낯선 고대의 서사시였을 뿐 아니라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무수한 지명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 데다가 수많은 신들과 인간들이 오래전부터 복잡한 사건들로 서로 깊숙하게 얽혀 있어서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같은 국가나 도시에 살고 있어서 모두들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들을 나만 홀로 새카맣게 모르는 이방인의 처지와도 비슷한 그런 당혹감을 느꼈더랬습니다. 아마도 그때만 하더라도 저의 독서 경험은 보잘것없었을 테고 호메로스의 걸작 서사시에 대해서도 그 면역을 느낄 겨를이 없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무리 애를 쓰며 꼼꼼하게 그 서사시를 끝까지 다 읽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을 읽는 내내 저는 어느 낯선 나라에 갑자기 발을 내디딘 이방인 같은 심정이었고, 낯선 풍경과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에는 몹시 흥미를 느끼기는 하겠지만 서로 말조차 제대로 통하지 않아 몹시 고달픈 여행자와 다름없는 신세였기 때문이죠. 문득 어느 책에서 읽었던 일리아스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 하나가 떠오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문학부를 졸업한 어떤 학생이 학창 시절의 고전 강의 수업 시간을 회고하면서 남겼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야말로 제가 난생 처음으로 호메로스의 작품을 읽으면서 느꼈던 심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리아스가 무슨 늪지대라도 되는 양 여기저기 발이 푹푹 빠지면서 호메로스를 그저 읽어내는 게 과제였다. 이 불후의 서사시가 담고 있는 영광과 찬란함과 부드러움과 매력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었다. 위대한 책들과의 만남이라는 작품을 쓴 데이비드 덴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전은 사람을 기죽게 하는 점령군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다시 또 독자와 싸우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들의 왕국이라고 말이지요. 어쩌면 호메로스에게 겁없이 덤벼들었던 저야말로 그 당시 아무런 무장도 갖추지 않고 너무 일찍 야수들의 왕국에 발을 들여놓은 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그 이후로 호메로스가 쓴두 서사시를 칭송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다른 책들을 통해 적잖이 마주쳤지만, 정작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다시 읽을 시간은 좀처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심 호메로스의 작품은 까마득한 옛날에 이미 다 읽었다는 생각뿐만 아니라 혹여 또다시 그 책을 집어들었다가 야수들의 왕국에 다시 갇혀 다리가 후들거리는 낭패감을 맛볼지 모른다는 두려움마저 온전히 떨쳐내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만큼 흥미진진한 모음담도 찾기 어려우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좋아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디세이아를 닮은 이야기들이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주인공이 끝없이 낯선 곳을 떠돌며 수많은 모험과 고난을 겪는 이야기 말이지요. 어쩌면 제가 어릴 때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이야기들, 가령 보물섬, 15소년 표류기, 80일간의 세계일주, 걸리버 여행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알라딘의 요술램프, 신밧드의 모험, 정글북, 톰 소여의 모험, 로빈슨 크루소 등등이 모두 오디세이아의 머나먼 자식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법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까마득한 옛날에 그 이야기를 맨 처음으로 읽을 때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도 미묘한 이야기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제가 더 이상 옛날의 제가 아니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으로 호메로스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머리카락조차 제대로 기르지 못한 더벅머리 총각이었으나, 지금의 저는 어느덧 세상의 온갖 풍파를 적잖이 겪은 중년이 되었고,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가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에 어엿한 성년으로 자라났듯이 제 자식들도 어느새 20대 중반의 성년으로 장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이 많은 오디세우스가 가족과 고향을 애타게 그리는 이야기가 어찌 세상불쩍 모르는 깎아머리 총각 때 읽은 그 옛날의 이야기와 똑같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또한 이 작품을 30여 년 만에 다시 읽을 때는 호메로스의 이야기를 제대로 읽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여러 다양한 사전 지식들을 분명 예전보다는 부지불 시간에 더 많이 습득한 영향도 있으리라 봅니다. 서양의 다양한 고전들 가운데 특히 호메로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들의 작품을 어느 정도 읽고 나면 확실히 호메로스에게 친숙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사실 오디세우스가 겪은 모험들은 너무나 엄청나면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미 귀향길의 그 유명한 모험담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우뚝한 인물이었습니다. 트로이의 멸망으로 귀결된 그 유명한 전쟁에서도
오디세우스는 이미 탁월한 외교관이자 뛰어난 협상가이자 웅변가였으며 트로이의 목마를 고안할 정도로 지략이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10년 동안의 기나긴 전쟁을 끝낸 직후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 이타케로 돌아오면서 겪게 되는 놀랍고도 눈물겨운 이야기들은 그 하나하나를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훌륭한 모험 단편처럼 다채롭고 흥미롭기 그지 없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오디세우스가 시간대별로 겪은 순서대로 다시 정리해보자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아예 잊어버린다는 로토스를 먹는 종족을 만난 이야기, 외눈박이 괴물들인 퀴클롭스 종족들이 사는 섬에서 폴리페모스를 눈멀게 하고 도망치는 이야기, 마녀 키르케의 섬에서 1년 동안 지낸 이야기, 오디세우스가 저승으로 내려가 눈먼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와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와 아이아스 등 트로이아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이미 죽은 영혼들을 다시 만나는 이야기, 세이렌 자매들의 섬에서 밀랍으로 자신의 귀를 막고 노래의 유혹을 견디는 이야기, 떠다니는 바위들인 플랑크타이를 피해 괴물 스퀼라가 살고 있는 동굴 옆으로 배를 모으는 이야기, 머리를 곱게 따은 칼립소에게 붙잡혀 7년 동안 동굴에 갇혀 사는 이야기, 뗏목을 타고 18회 동안 항해한 끝에 나우시카 공주가 살고 있는 파이아케스족의 나라 스케리아 섬에 당도하여 알키노우스의 궁정에 머문 이야기, 거기서 다시 고향 이타케로 돌아와 귀향자 오디세우스가 고향에서 겪는 모험 이야기 등, 트로이아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고향을 떠났다가 천신만고 끝에 무려 20년 만에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된 오디세우스의 모험담은 단지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기가 막힌 솜씨로 풀어냈기 때문에 불후의 걸작으로 인정받는 거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요한 건 결국 스토리와 그 스토리를 전달하는 방식에 달렸기 때문이죠. 보머, 조서, 그리고 셰익스피어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전달 매체가 무엇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스토리와 그 스토리를 전달하는 기술이었다. 그런데 호메로스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단순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토리와 스토리를 전달하는 기술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사실 트로이아 전쟁을 둘러싼 훨씬 더 방대한 규모의 이야기인 서사시권이라는 더 큰 전체의 일부인데, 시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을 무엇보다도 플로스의 통일에서 찾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따르면 그 점에 대해서는 호메로스를 따를 시인이 없다는 것이며, 트로이아 서사시권 가운데 호메로스의 두 작품 말고는 다른 작품들이 아예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만큼 호메로스의 이야기가 유달리 탁월하기 때문이죠. 흔히들 말하기를 일리아스는 호메로스의 재능이 절정에 달했을 때 쓴 작품이어서 작품 전체를 극적인 행동과 투쟁으로 가득 채운 반면, 오디세이아는 호메로스가 노년에 그 작품을 쓴 것으로 추정하며 그런 특징 때문에 작품의 대부분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오디세이아에서의 호메로스를 크기는 그대로지만 힘이 없는 지는 해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하며, 이미 일리아스의 노래들에서와 같은 긴장을 유지하지 못하니 그곳에는 결코 범용으로 떨어지지 않는 숭고도 곤두박질 치며 쏟아지는 격정도 다재다능함도 현실성도 일상생활에서 끌어온 풍부한 심상도 없고, 그것은 마치 오키아노스가 자신 속으로 도로 흘러들어 자신의 경계 안에 조용히 머무는 것과도 같다고도 말합니다. 이런 지적은 평생 독서 계획을 쓴 클리프턴 페디먼의 지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일리아스를 읽고 나서 오디세이아를 집어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 작품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조차도 다르게 들린다.
일리아스에서는 무기의 충돌로 시끄러운 쇳소리가 나는 데 비해 오디세이아에서는 수많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바다의 속삭임 또는 노호가 들려온다. 하지만 두 작품 사이의 차이는 보다 근본적인 것이다. 일리아스는 비극적이다. 그것은 성우문학에서 되풀이되어 온 주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어른거리는 그림자에 대해서 말한다. 그것은 아무리 고상한 정신의 소유자일지라도 불변의 운명이 지배하는 세상과 맞서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한다는 주제이다. 하지만 오디세이아는 비극적이지 않다. 이 작품은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가능성을 강조한다. 그 주제는 죽음과 맞선 용기가 아니라 고난에 맞서는 지성이다. 그것은 지성의 힘이라는 또 다른 주제를 천명하는데 우리 현대인은 이 주제에 즉각 반응한다. 오디세우스는 용감하지만 그의 영웅적 행위는 지성에서 나온다. 오디세이아를 다시 읽는 동안에 저는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나 방랑하는 동안에 흘려보낸 세월 못지않은 세월의 간극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제가 20살을 갓 넘었을 때 읽었던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야기는 아무래도 20년 동안이나 집을 비운 아버지를 기다리는 청년 텔레마코스의 입장이었던 듯한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 어느새 제 마음도 나이를 많이 먹은 오디세우스 쪽으로 저절로 기울어지니 말입니다. 또한 그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수구초심으로 귀향만을 바라는 오디세우스의 간절한 소원과 고향에 두고 온 연로한 아버지와 훌쩍 나이가 든 아내와 어느덧 어른이 다 된 아들을 다시금 마주하는 오디세우스의 심정이 그저 작품 속의 머나먼 이야기로만 들리지도 않으니 말입니다. 지략이 뛰어나고 꽤 많고 참을성도 많은 오디세우스는 천신만고 끝에 결국 귀향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귀향하자마자 왕비 클리타임네스트라와 그녀의 정부 아이게스토스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아가멘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듯 온갖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다한 끝에 20년 동안이나 수절하며 기다리는 페넬로페를 괴롭히며 오디세우스 집안의 재산을 일삼아 축내던 악랄한 구혼자들을 모조리 물리치게 되지요. 그런 주인공 오디세우스를 통해 호메로스가 들려주고 싶었던 건 다름 아니라 수많은 도시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된 영웅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시인 호메로스가 무사 여신에게 드리는 간청이자 기나긴 오디세이아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지요. 들려주소서 무사 여신이여. 트로이아의 신성한 도시를 파괴한 뒤 많이도 떠돌아다녔던 임기응변에 능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시를 보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으며 바다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전우들을 귀향시키려다 마음속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못된 짓으로 말미암아 파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일들에 관해 아무 대목이든 여신이여, 제우스의 따님이여, 우리에게도 들려주소서. 마샤 콜리시가 한 말에 따르면 초기 그리스도교도의 습관은 그냥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에서 아무 책이나 집어들고 펼쳐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습관은 바로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를 읽던 이교도들의 습관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고백록이라는 저서를 남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느 날 정원에서 책을 읽는 도중에 아이들의 노래를 들었는데 그가 실제로 들은 노랫말은 집어들고 읽으라는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바울의 로마서를 펼쳤다고 하지요. 호메로스의 이야기가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집어들고 읽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 싶습니다. 그러니 저도 다음과 같은 간결한 말로 이 빼어난 고대 서사시에 대한 작품 소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집어들고 읽으라. 이 일들에 관해 아무 대목이든 다 좋으니